묵시부기의 원리에 의해서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자산과 현금의 관계니까 우리 자산의 증가 차변했습니까? 대변했습니까? 차변.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있잖아요. 차변했잖아요. 이것과 현금의 관계다. 그러면 현금이 대변해 있으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갖다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자산의 감소다. 대변에 쓰죠? 이것과 현금의 관계다. 현금 차변했으니까 차변이니까 현금이 증가된 거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로 갖다 쓰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다음에 부채의 감소가 아니라 부채의 증가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다 쓰고 이것과 현금의 관계죠. 그래서 현금이 증가되니까 네, 이거 플러스다. 그다음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쓰죠? 부채와 현금의 관계니까 현금은 대변에 있을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로 갖다 쓰면 됩니다. 됐죠? 이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관련된 자산 부채가 있어요. 기말에서 기초를 뺐어. 근데 증가가 나왔어. 자산이야. 그럼 저 이렇게 보실 거야. 자산의 증가 차변. 마이너스 갖다 쓰면 돼요. 기말에서 기초를 뺐어. 부채의 증가야. 부채의 증가 대변이네요. 현금에서는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갖다 쓸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 제 왁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실수가 제일 적은 방법입니다. 제가 가르쳐 본 결과.